전국적인 통신장애 사고를 발생시킨 KT가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개인 기업 고객은 장애 시간의 10배, 소상공인은 11분에 달하는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일반 고객은 보상액이 1,000원 수준에 불과하고 자영업자들도 먹통으로 하루 장사를 망쳤는데 너무 적다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KT가 최근 발생한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대해 일반 이용자는 10배, 소상공인에게는 11치를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일반 이용자와 기업 고객은 인터넷 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만 원의 통신 요금을 내고 있는 고객은 1,000원가량을 감면받게 됩니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평균 7,000원에서 8,000원 수준입니다. 보상 대상은 회선수를 기준으로 총 3,500만 회선, 전체 보상 금액은 최대 4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이제 피해 보상 사례,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글로벌 사례도 봤고, 이번에 재개됐던 그런 여러 가지 불편들의 유형들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저희로서는 개인 고객들한테는 10배,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특히 이제 좀 불편함이 많으셨다라고 판단을 해서 11치 하는 부분들이 최선의 나름대로 기준이었다라고.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막기 위해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보상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들의 추가 신청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KT의 보상안을 두고 고객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시간 먹통으로 피해가 매우 컸는데 1인당 1,000원 감면에 그친다고 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KT 때문에 포스기 결제를 하지 못해 손님을 돌려보내고 하루 장사를 망쳤다며 다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아우성입니다. 사상 초유의 통신장애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KT. 예상보다 적은 보상에게 불만을 표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